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옥스포드에서 나온 BM35211 The World Famous Architecture 타지마할입니다. 아, 타지마할. 아, 드디어 이제 옥스포드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옥스포드에도 요즘 그 아키텍처 같은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죠. 가로가 만들게 되면 가로가 24cm, 높이가 한 23.5cm가 된다고 그러고요. 피스가 한 1100피스 정도. 제가 그동안 조립해 본 것 중에도 가장 많은 피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가는 99,000원인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한 80,000원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직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또 품절이더라고요. 대형마트에 조만간 이제 판매가 된다고 그러는데 꽤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기도 합니다. 레고에서도 보시면 레고 아키텍처 타지마할 제품이 있는데요. 10189 출시했을 때 한 30만원 정도 판매가 됐었는데 그거는 한 저 가로가 51cm, 높이가 41에서 아마 이거보다 한 그 규모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한 30만원 받았던 제품이 지금 한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한 500만원. 와, 진짜 무슨 레고를 500만원 주고 사냐? 네, 그런 제품입니다. 자, 타지마할이라는 거는요, 저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아마 그 뭐 저 세계사나 무슨 뭐 지리 역사 같은 거 볼 때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무굴 제국 황제인 샤자한이 자신이 사랑했던 부인 몸타즈 마할로 알려진 아르주망 바누 베굼, 이름도 어렵다. 그녀를 추억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무덤을 이제 건축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덤이죠, 쉽게 말해서. 예, 하여튼 이게 2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동원돼서 건설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여자가 죽은 왕비가 죽은 다음에 6개월 후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무려 완공하는데 2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공사를 한 후에 타지마할보다 더 멋진 궁전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든 손목을 다 잘라버렸답니다. 우와, 무진장 잔인하네요. 자, 하여튼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또 그만큼 또 아픔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멋진 뒤에도 다 달배경도 있고 그러는데 자, 브릭포 매니아 제품인데요. 자, 뭐 따로 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4cm, 23cm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뭐 군검 되어 있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좀 대칭이 많아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가깝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의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모습 이렇게 생겼고요. 자, 레고 모습을 한번 뭐 찾아보시면 레고는 뭐 여기보다 규모가 좀 크고 꽤 멋진 것 같은데 어떻게 뜯어야 돼? 아, 복잡해. 아, 여기 테이프가 붙어져 있네요. 자, 테이프야 나와주세요. 자, 아, 천피스라. 자, 얘가 되고 자, 1번 번호가 다행히 있긴 있는데 보통 옥스포드 제품 보면 1번하고 2번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1번, 2번, 1번, 2번, 1번. 와, 완전히 하얀 색상에 블록 제가 도배를 했는데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네, 1번, 2번밖에 없고요. 아이고, 자, 바닥판 이렇게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크게 한 권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언제 다 조립을 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보여드리는 시간이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설명서 봐라. 1번이 바깥쪽 외곽하고 건물 만드는 거고요. 2번이 안쪽에 만드는 건데 뭐 중복이 좀 많죠, 아무래도 건물이기 때문에. 자, 뒤에 설명서 보시면 자, 타이타닉 보여드렸고 타이타닉 작은 거 보여드렸고 피사의 사탑 작은 거, 거북선, 그 다음에 셔먼 탱크, 흉내문이 좀 큰 게 나왔습니다. 큰 게 나왔는데 큰 거 너무 커서 뭐 큰 것까지는 보여드릴 것 같지는 없는 것 같고 예, 불국사하고 오락실 보여드렸고요. BM35212 이게 남대문 큰 건가? 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블록이 무진장 많네요. 자, 또 이게 또 언제 정리를 다 해서 만들지 걱정이 되는데 자, 블록이 너무 많아서 여기 떨어뜨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1번, 2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자, 아이고, 또 한번 도전 정신을 깨우쳐주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1번, 2번 좀 정리하는 거 한 5번 정도까지 해야지 말이야. 그건 좀 아쉽네요. 자, 블록 같은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사 시작! 자, 본격적인 대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조립 동영상 리뷰 전체를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들은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예, 결과물이 어떤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눈물따먹기도 하니까 예, 심심하시거나 재밌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쭉 보셔도 좋고요. 자, 첫 판부터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좀 줄어드는 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대칭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냥
단순 작업 반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사이즈 제품이다 보다 보면 단순 작업이 좀 반복이 많겠죠. 자, 그런 단순 작업 반복을 통해서 멋진 과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자, 큰 거를 조립할 때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단순한 작업들, 이런 작은 블록 하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자, 여러분 방학이 벌써 하루하루 지나서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갔네요.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앞으로 할지 모르겠네요. 자, 또 언제 다 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래도 모습이 꽤 멋질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앞뒤가 있으니까 한쪽은 길게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쁘게 껴주시는 게 좋겠죠, 가급적. 자, 또 단순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네요. 자, 이런 거 끼시면서 에이씨 무슨 이런 단순 작업을 반복해 귀찮게 쓰니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나와 갑자기. 자, 이렇게 또 갑자기 큰 게 나와버리고요. 자, 블록 찾는 것도 일이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실 때는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나중에 틀어지면 다 뜯어내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계속 또 이어줍시다. 자, 단순한 반복이지만 하나하나 끼우면서 순간순간 우리 하루하루도 이렇게 끼우다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가지고 뭔 일이 생기겠어? 뭐 생기겠지만 이렇게 꼭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어? 이렇게 되니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학교생활 하시거나 자, 뭘 하시거나 매 순간순간마다 자, 이렇게 단순한 작업들이 반복돼서 이런 멋진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한번 그 삶의 경탄도 해보시고 지난 일을 돌이켜보시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와, 크다. 커서 좋긴 한데 부담스럽네요. 자, 어디다 껴야 되느냐 이게 좀 애매한데, 자, 두 칸을 띄우려는 거야. 설명으로서는 여기 이렇게 끼우려는 것 같은데 두 칸? 두 칸? 그러면 여긴데 내가 무슨 잘못 꼈나요? 자, 잘못을 한 것 같네요. 자, 여기 두 칸 띄우고 처음에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밝혀낸 게 다행이지. 자, 이거를 거의 다 만들었는데 다 뜯어냈다고 치게 되면 고생 좀 했겠네요. 자, 이렇게 껴주시면 자, 요게 여기가 아니고 여긴 것 같은데 저것도 설명이 조금 위가 조금 틀렸다는 얘기인가? 여기도 두 칸씩을 띄워야 되는구나. 자, 두 칸씩을 띄워야 되고요. 여기도 그럼 이렇게 두 칸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자, 오, 잘못하면 기초부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 워낙 판이 큰데 제가 좀 대충 보고 끼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두 칸 올려주시면, 자, 여기 걸치는 부분에 여기 이제 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걸치는 부분, 그 세 개가 겹치는 부분에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애매하네. 여기서 두 칸 띄우고 여기다가 껴주시면 되고, 요거는 요거랑 요거랑 대칭으로 해서 껴주시면 되고요. 이건 가운데니까 이 정도 되겠네.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또 더 틀리면 이따가 몰라 울어버릴 거야. 틀리게 되면. 자, 대충 감이 오네요. 여기서 그 칸 사이가 이제 두 칸씩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연서 전화 왔나? 자, 조카님께서 귀환을 하신답니다. 자,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죠. 지금 전화해서 자, 삼촌 요괴워치하고 마인크래프트 대령에 놀라고 하시네요. 자, 기능 소리하고 앉아있어. 네, 블록이 뒤로 날아갔네요. 자, 요 끼우는 시점을 요거 잘 보셔서 자, 끝이 요렇게 돼야 되니까 요것만 한쪽만 잘 보시면 됩니다. 한쪽만 잘 맞춰주시면 전체 다 맞춰주니까 그것만 잘 맞춰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틀리면 얼마나 망신일까요? 자, 가도록 합시다. 자, 하여튼 하나하나씩 쭉쭉 쌓아서 자, 멋진 타지마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왕비를 사랑했길래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거기다 그럼 세금도 얼마나 들었을까요? 예.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얼마나 그 거기다 사람들 팔을 다 잘라버렸다 그러더니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자신의 그 하나의 사랑 때문에 만들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후세 사람들은 아 그걸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기보다는 야 이거 멋있다 물론 저도 그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참 역사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냥 단순한 작업이 반복 야 이 뭐하고 있어 똑같은 것만 계속 올리고 있잖아 네, 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맨날 단순한 작업 단순한 뭐 일 같은 거 쭉쭉 반복하고 어른들 때 회사 가시면 뭐 어른들 회사 가서 뭐 거창한 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 가도 회사 가신다고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열심히 쌓았는데 이걸 덮어버리네요 에이 밑에 대충 쌓아도 되겠다 열심히 쌓는데 말이야 아 이런 허무할 일이 있나 그냥 덮어버리네 자 덮어버리셨고요 그럼 이쪽도 덮어버리시겠네요 자 이게 뭐야 이런 네, 이제 비밀의 기지죠 이 안에다가 이제 그 가만 있어봐 뭐 넣을 거 없나 유품 같은 거 레고 정품으로 뭐 저기 그 시체 같은 거 이렇게 묶을 때 안에다가 뭐 넣잖아요 자 보석도 하나 넣어주시고 자 가시는 길에 레드스톤도 하나 넣어드릴까요? 레드스톤의 뿔 두 개도 하나 넣어서 드리고 고인 가시는 길에 자 이거 뭐 화탕수수 같은 것도 하나 넣어드리고 자 보석 같은 건 뭐 없나? 보석 같은 게 없네 이쁜 블록이나 좀 넣어서 드려서 고인 가시는 길에 투명 블록이나 이쁜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넣어드려야겠다 나중에 후세 후인이 발견하면 아니 이런 보석들이 자 부적 같은 걸 하나 넣어드려야 되나? 자, 섞어서 주시고, 덮어서 버리시면, 자, 싹! 이런 네모난 판이 완성됩니다. 자, 오, 이 판 자체도 멋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제 시작이네. 자, 이제 시작인데요. 자, 네 칸짜리를 가져오 보시는데, 위에 세 칸 띄우시고, 네 개짜리가 빠지시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서 갑시다. 렛츠고! 두 칸 띄우시고 갑시다. 자, 그리고 나셨어. 이제, 요런 블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 이렇게 두 개씩 끼워서 합니다. 앞으로는 다 두 개씩 통째로 끼워 놓을 텐데요. 자, 이렇게 두 개 끼우셔서. 자, 요쪽에다가 하나. 에이, 또 틀렸나 보다. 세 칸이구나. 아이, 바보 같은 이라고. 이게 저기, 꽤 블록이 꽤 큰 사이즈로 나왔는데, 옥스퍼드인데, 저기, 뭐, 브릿분해기가 안 들어있네요. 이, 보통 같은 경우에 다른 제품 했을 때는 브릿분해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거는 안 들어있습니다. 에이. 초반부터 틀려. 자, 원래 또 첫급발이 개급발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도박할 때 그러죠? 에, 처음에는 잘 되지만, 나중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건데, 초급발이 개급발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그럼 또, 단순 작업 반복 좋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감, 그 학생, 학교 생활 하시게 되면, 이제 맨날 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곤 하지만, 직장 생활 같은 거 해보시면,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연예인인가, 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연예인들 뭐 되게 화려하고 뭐 멋질 것 같지만 뭐 맨날 부른 노래도 똑같이 다 부르고 앉아 있고 맨날 좀 반복적인 일을 하잖아요. 신인 가수들 나오면 뭐 몇 년 때 그 춤만 연습하고 똑같이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자기 명인이다 뭐 아티스트다 그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생각하셨을 때 단순한 작업이라는 거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시면 큰일도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단순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지 예, 그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단순한 일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멋지게 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이제 블록이 좀 하얀색이라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계단 방식으로 만들어주네요. 자, 여기도 두 개 껴주시고. 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제가 따로 만들어서 더 조립 시간도 줄일 텐데.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 시간을 줄이기가. 자,
두 개는 멍통한 거 이거 통째로 깨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가 여기 이따 끼우고 여기부터 끼우자. 자 이쪽에다가 밑에 쪽에다가 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탑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충 이제 크기가 슬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껴주시고 껴주시고. 벌써부터 막 진땀이 나네요. 진땀 나이지.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요거 하나 껴주시고 요쪽 위에다가도. 자 이제 좀 뭐가 좀 아구가 탁탁탁 떨어져 맞는 듯한 느낌. 네, 잘 돼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나. 자 또 두 칸 띄우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두 칸 띄우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블록을 가져다가 여기 세 칸짜리 하나 막아주시고 여기도 막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긴 거 네 개 놔주세요. 네 개 나오셔서 자, 이쪽 위에다가 하나 둘 껴주시고 내가 뭐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자 이쪽에다가는 자 이런 걸로 쫙 쭉쭉 합니다. 아마 저 레고 좀 만들 때 아무래도 그 레고 아키텍처 그 타지마할 거를 아마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참고했겠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짝퉁이라고 부를 건 아니고요. 옥스퍼드는 레고 호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옥스퍼드도 짝퉁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뭐 레고 블록 같은 경우 이제 특허도 만료됐고 뭐 똑같이 만들고 뭐 그렇게 베끼지 않는 이상 뭐 그거를 갖고 이제 그 짝퉁이라고는 안 그러거든요. 뭐 그래도 레고 블록 하니까 짝퉁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네, 보시면 삼성이나 LG에서 새로운 제품을 아무도 없던 거 만든 건 없잖아요. 다 그 기존에 저기 레고가 아니고 그 어디죠? 자 이번에는 기존에 뭐 냉장고, TV 다 기존에 어디 다 다른 데서 만들었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레고에서 그 자 레고에 된다 삼성이나 예, 거기서 LG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삼성이나 뭐 LG를 뭐 쟤네들 짝퉁 회사다라고 하는 데는 없는 거 없으니까 예, 옥스퍼드도 짝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물론 뭐 라이센스 계약이나 그런 거 없이 막 베끼고 이거 같은 경우 뭐 라이센스 계약 같은 건 없을 거니까 그 소리가 난다. 저거 좀 괜히 넣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묻은 건데 어떡해요. 아니죠. 자 이쪽 막아주시고 이쪽 막아주시고 자 전반적인 틀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블록 두 개 오셔서 또 어디에 빠진 거야. 여기 하나 껴주시고 여기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위에다가 올려줍시다. 모양 생긴 건 다 대칭이죠? 네, 대칭인데 그렇다고 반을 쪼개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100피스가 넘는 제품이라 근데 옥스퍼드는 홈페이지에다가 몇 피스다 좀 그런 것도 놔주고 뭐 타지마할의 역사나 뭐 그런 것도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제품 그림만 딸랑 놓고 있는 게 좀 그런 거 보면 아쉽더라고요. 레고처럼 뭔가 좀 스토리를 좀 제공하고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셨어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시고 다음에 요 네 개 여기 자. 단순한 작업이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쌓여가는 거 보시면 또 재밌더라고요. 자 단순 작업도 재밌게 하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에이 재미없어 라고 하게 되면 재미없기도 하고요. 단순 작업할 때 좋은 거는 이제 속도 올리는 거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좀 개선하면서 하는 방법이 그런 거 하다 보면 재미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그 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뭐를 했었더라. 자 이쪽으로 다 와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쪽 껴주시고 저쪽 네모 닫아주시고 이쪽도 끼워주시고 자 이쪽 이제 앞이 좀 다른 게 같고 저쪽은 이제 같은 거 같은데 자 그리고 나셨어 요거 두 개를 이쪽 위에다가 요게 이제 입구 쪽인 건데 안에 들어가는데 막아놔 버린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셨어. 독특한 계단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블록인데 요거를 가져다가 여기다 살짝 걸쳐서 이런 식으로 끼워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끼워주셔가지고요. 자, 요쪽 입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서 뭐 독특한 계단 같은 느낌? 예, 이라고 보셔서 끼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거 두 판이 나오는데 큰 거 두 판으로 이쪽을 덮어줘 버리네요. 자, 덮어줘 버리시고 그 다음에 넓적한 거 흰 거 하나가 있대는데 아, 블록 정리하기도 힘듭니다. 이걸로 가져다가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요건 이제 남대문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예, 남대문 할 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약간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남대문에서는 이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또 두 판을 여기 여기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제품에서 아마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아마 요거 건데 요 작은 거를 촘촘히 끼워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 뒤쪽에다가 하나 봐, 뒤에 꽂는 거 맞죠? 맞네요. 하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 많은데 뭐 대충 껴도 되긴 되겠지만 예. 기왕이면 제작자의 의도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겠지요. 자, 너무 화면이 넓은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줌으로 해서 잡아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좀 단순한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뭐라 그럴까 그 눈에 이렇게 쭉쭉쭉쭉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조립하는 재미가 괜찮더라고요. 자, 저번에도 타이타닉 할 때는 막 그 배 밑에 부분하고 그러니까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조립하는 재미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 만들어 봐야 알겠죠. 자, 하나씩 하나씩 끼웠어 가봅시다. 아, 이게 진짜 시간이 걸리네. 자, 하나씩 하나씩 해서 큰 거를 이루는 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 강제로 끌려와서 만들었겠죠? 뭐 자기 스스로 왔다기보다는 뭐 월급이나 제대로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먹이고 했을지 피라미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있을 수가 없겠지만 돈이 없으면 이제 못하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만리장성 같은 것도 쌓을 때 보시면 뭐 하룻밤 자고 만리장성 쌓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결혼한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만리장성 쌓을 때 그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막 그 강제 징용을 하는데 뭐 동네에 와서 하룻밤을 잤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징용을 해서 만리장성 쌓는데 사람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룻밤 자는 걸로 이제 뭐 만리장성 쌓는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자 이번에 이 앞쪽에다가 패치들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세 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10개 왔다. 오늘 단순 작업 좋아. 자, 하나하나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재미로 해봅시다. 뭐 이 블록인데 너무 많어.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자, 아이언맨처럼 슉슉슉슉 날아가서 지가 자대로 끼워질 일은 없고 하나하나씩 껴야죠. 자, 2개 3개 4개 아마 이제 이 앞쪽만 끼면은 뭐 대충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판에다가 이걸로 가져오셔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끼워 주셔 가지고요 여기도 덮어 버리네 앞에도. 자, 이거 뭐 빠졌다. 자, 아이. 여기 뭐 이거 끼우고 되겠다. 그럼 저거야. 여기 안 끼워줬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러시면 안 되죠. 자, 다시 뜯어내고. 아씨. 제대로 합시다. 눈에 안 보인다고 대충 하다가, 예, 집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죠. 성수도교가 부서지고요. 자, 사람들은 못 봐도 신은 알고 있다. 라는 말. 아,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야, 이것도 또 남아. 12개짜리 이번에. 자, 그래, 누가 이기나 하자.
하나씩 하나씩. 자, 요거 하나가 이제 저 하루하루라는 생각으로 끼어보시면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뭘 걷기면서 의미를 부여해 싶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자, 점점이 끼워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색을 칠할 수가 있을까 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처럼. 자, 이제 헷갈려. 자, 그래도 이거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거나 뭐 그러진 못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요즘 같은 세상에 20년 공사한다고 사람들 불러 모은 데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오겠죠. 이런 미친놈, 미쳤다고 20년이라고 앉아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생텍쥐베리가 소설에서 말을 했는지 어디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를 만들 때 사람들한테 무슨 뭐 설계도를 주고 막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뭐죠? 자, 이게 또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저 큰 거 말고도 그것도 좀 작은 거거든요. 이것도 두 개씩 계속 껴서 하는데, 여기 이제 탑이 올라갑니다. 탑이 올라가는데, 자, 이것도 잘 보고 끼우셔야겠죠. 자, 이쪽 이렇게 홈이 들어가게 끼우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네 개 끼워주시고요. 자, 하여튼 사람들한테 배를 만들 때, 자, 배를 만드니까 설계도를 주고, 도끼 주고 뭐 그렇게 재료 주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그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거를 상상하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야 사람들이 더 동기가 부여되고 그래? 내가 만든 배로 하면 멋지게 세상을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 동기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뭐 직장 생활이거나 학교 생활이거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너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생각보다 자 공부를 해서 뭐를 할 건지 공부를 해서 좋은 점이 뭔지 그런 꿈을 꾸시게 된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끼는 그 순간순간들이 참 무료하고 쓸데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가 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좋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또 동기부여를 하셔야죠. 솔직히 뭐 그 동기부여가 안 되고 공부를 억지로 시키게 된다면 뭐 솔직히 책상 뒤에 숨어서 뭐 하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쭉쭉 쌓아 올라갑니다. 자, 요거는 똑같이 네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뭐 애들이 공부한다고 그러고 방에서 밖에서 뭐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 집 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농땡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거를 감시하는 위해서는 아이들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다가 이런 거 껴주시는데요. 요 탑 중심을 향하게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개를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빙글빙글 돌고 전 요거 3개를 다 미리 만들어놨겠지요. 자, 이쁘게 깨워주자. 자, 신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못 볼 수도 있지만, 예, 신은 알고 있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레고 블록의 신. 짠짠짠짠짠. 직장 생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직장 생활 다니면서, 아, 나는 진짜 그 뭐 최고의 뭐 직장인이 될 거야. 난 이 부분에 최고가 될 거야. 스스로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하시고 하신다면 남이 안 보더라도 열심히 하고 하겠지만 대충 월급이나 타고 오늘 하루나 더 어떻게 떼어보자 하게 되면 안 보면 또 안 하잖아요.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또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전 살아가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살아오면서 뭐 대기업부터 뭐 중소기업 벤처까지는 아니구나. 자,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거 자 요거를 이쪽에다가 껴주시는데 잘 보고 껴야겠죠? 자, 이쪽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자, 배경도 좋아. 자, 이렇게 된 거 네 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쪽 뾰족하게 나온 쪽에 앞쪽으로 나오시게 둘, 셋, 네 개.
쫙 끼워주시면 자 기본적인 공사 틀이 완성됐고요. 1번 봉투도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넌 잠시 저 옆으로 좀 가 계시고요. 이, 원래는 저 우려먹게 해가지고 두 번 가야 되는데 그냥 갑시다. 자,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것 같고 예, 가 렛츠고 합시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첫 직장이 이제 대기업이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IMF 저전 IMF 때 그때 어떻게 운 좋게 예, 취업이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때는 무진장 이제 바쁠 때 들어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채라고 가지고 무슨 뭐 특별하게 뽑은 사람은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신입사원 뽑기도 하지만 이제 저기 사람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 특채 같은 거 이제 따로 뽑고 공고 내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들어갔는데 바쁠 때 들어가다 보니까 무진장 바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아침에 8시 출근이었구나. 예, 8시 출근에 퇴근은 원래 그 6시인가 그랬는데 맨날 하는 게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인데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그래서 최소 한 7시 반? 늦어도 7시 반까지 사진대 도착해서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전산 쪽에 있었으니까 서버 쪽 백업 같은 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백업 걸어놓고 자,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해놓고 이제 그때는 막 이제 신입사원이어서 의욕이 상당히 넘쳐나죠. 그래가지고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아침에 그때부터 일해가지고 저녁에 한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매일요. 네. 다행히 주말은 쉬더라고요.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그때는 주 5일 근무라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네.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실력이 확 늘더라고요. 실력도 늘고 네.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일을 했다. 동기부여 없이 그냥 그때는 일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때 한 거지만 만약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으면 회사를 때려쳤을 수도 있겠고요. 예, 다른 일은 못했겠죠.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예,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빡세게 하고 나니까 이제 프로젝트 좀 끝나고 좀 한가해지고 예, 그 다음에 좀 이게저거 하다가 에잇 나가자 그래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몇 군데도 돌아다니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자영업해서 프로그램 따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자, 여튼 뭐라 그럴까 여러분도 한번 저 자신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언제 한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즐겁게 살았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나 그게 꼭 저기 뭐야 공부하거나 돈 벌고 그런 거에 상관이 없고요. 장난감도 마찬가지죠. 뭐 레고에 내가 한번 언제 한번 이렇게 미쳐갖고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때 가장 행복했었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살았나 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뭐 만약에 슬럼프 나중에 살아가시다가 슬럼프가 생기거나 어려웠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식으로 끼워주되네요. 여기에도 요런 식으로 왔다. 자 끼워주시고 이쪽은 안 끼워주고 이쪽만 끼워주고요. 자 그리고 요거 레고에도 비슷한 게 똑같은 게 있었나? 요건 좀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똑같은 게 있었던 것 같죠? 자 요거를 두 개로 끼워주시는 걸 똑같이 네 개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끼워주시고 바깥쪽에다가 또 하나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저쪽에다도 하나 끼워주시고 아까 먹은 김밥이 올라오네요. 자, 저기 저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담비스 토이 말고 담비스 푸드도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냥 애용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일하다 보니까 뭐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같이 사 먹는 게 많거든요. 예, 해 먹기도 귀찮고 예, 누구랑 같이 있으면 또 나가서 사 먹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먹으면서 다 찍어 보니까 또 많은 분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늘 보니까 댓글에다가 담비스 토이를 좋아하다가 담비스 푸드를 알게 됐는데요. 이제는 담비스 푸드만 봐요.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메인은 이건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이쪽에 끼워주시고
자, 하여튼 그쪽에 가시면 하루에 뭐 이쪽처럼 아무래도 푸드기 때문에 푸드는 뭐 제가 억지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동영상 양은 적죠. 양은 적은 편인데 자 이렇게 장식해서 야야야야야야야 조심해서 끼워주세요. 어이야야야. 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쪽인데 자 이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아주 복잡한데 그 앞쪽에다가 또 하나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치형으로 멋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드신 거를 가져다가 자 요 위쪽에다가 하나 고정해 주시고 저쪽에도 하나 고정해 주시고 자 이렇게 안정화를 껴주네요. 통째로 끼우지 않고 자 두 개 더 나와서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피스가 많아서 자 요 유리에다가 밑에다가 요거는 레고에서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껴주시고 위쪽에다 하나 껴주시고요. 요 회전하는 문을 가져다가 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요거 껴줘서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시는 거를 가져다가 자 요쪽 뒤쪽에다가 이렇게 껴주랍니다. 그럼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데요. 아 저 밑에 거는 안 꼈는데 하나 둘 셋 꼈는데 하나인데 근데 지금 밑에가 좀 약간 살짝 붕 뜨네요. 뜨고 있고 제가 뭐 잘못 꼈나? 이게 하나가 높아서 하나 아 여기가 빠졌구나. 블록이 하나 빠졌네요. 어째 너무 뜬다 했어. 이쪽에다 껴서 쌍 껴주시면 밑에랑 딱 맞겠죠. 자 이제 맞네. 저쪽에 하고 맞게 되어 있고 요거 하나 똑같이 더 만들어 주셔서 이번엔 요쪽에다가 껴줍니다. 어 이렇게 해서 안쪽을 맞추는구나. 야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또 단순한 또 작업들이 있는데 저기에는 좀 회색처럼 되어 있는데 요 투명 블록을 맨 밑에다가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블록 자체는 저 옥스퍼드가 레고 다음으로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뻑뻑하더라고요. 이것이 끼우려다 보면 레고 블록 이렇게 쌓으려면 이렇게 힘들진 않은데 이건 좀 뻑뻑한 느낌은 들입니다. 그래도 뭐 데쿨 SY보단 낫지요. 자 블록 자체는 자 이렇게 만드신 거 자 두 개 투명기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두 개인데요. 자, 이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저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야야야, 난 너무 힘이 센 것 같아. 자,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넌 너무 철벅거리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좋게 좋게 생각해서 난 너무 힘이 센 것 같아. 긍정적인 마인드 좋잖아요. 자, 누가 시험 보러 가는데 연필이 바닥에 딱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재수없게 저게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는데 딱 긍정적인 마인드 사람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의 컵이 뭐 반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데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사람은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거 똑같이 두 개 또 만들어 주셔서 같은 방식으로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필이 바닥에 붙었네 라고 생각을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언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를 쓰면, 말만 긍정적인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약간, 그 건달기가 있고, 좀, 시시콜콜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 하나요? 좀 못하잖아요? 보통, 뭐, 욕하고, 뭐, 그런 거 잘하겠죠? 예, 이번에는 반대로 하얀색이 밑에 먼저 들어가는 거, 이렇게 3단으로 끼워주셔서, 저쪽에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하지만 또, 그 양복 깔끔하게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옷차림 깔끔하게 입고 좀 젠틀하게 생긴 사람들이 뭐 구정하고 뭐 약간 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모습 때문에 그게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말투 같은거나 생각하는 걸 바꾸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또 변경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정신없다. 어디까지 했나? 자 여기까지 했구나. 자 여기 하나 껴주시고 여기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또 니네들 나와주세요. 아 이제 막 헷갈려. 어디까지 했는지. 자 이번에 또 이렇게 블록 만들어주셔서 가운데다 올라가야겠죠. 자 좋아 좋아. 그리고
요거 두 칸 갖고 오셔서 저 뒤가 불안하니까 여기 조심해서 잘 끼워주시고요. 자, 이쪽도 조심해서 잘 끼워주시고. 자, 그리고 요것도 네 개 갖고 오셔서 옆에다가 또 끼워줍니다. 아, 이쪽 뒤는 나중에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자, 아, 멋있어. 자, 뒤 또 배경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 어, 숲속에 이런 궁전이 있다니. 하하하, 이거 너무 잘 샀어. 자, 스타워즈는 아직 국내에 안 나와서 안 살라고 그랬는데, 좀 비싸더라도 구매대행으로 해서 구입해서 아마 또 스타워즈 사야겠네요. 예. 스타워즈 할 때도 그걸로 해야지. 자, 그리고 이런 블록 3개를 가져다가요. 하나, 둘, 3개 끼워주시고, 자, 이런 거 2개 만드셔서, 이 조개랑은 이따가 또 어떻게 안정화를 끼워주겠죠. 자, 여기 하나 끼워주시고, 뒤는 약간 빠진다. 예, 지금 안정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마 안정화를 안 하진 않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또 두 칸 나와. 계속 뭐 반복이죠. 반복인데. 아, 너무 멋있게 나와 올라가니까. 시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재미도 있네요. 이제 여기 안정화 해주시는데요. 저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예, 앞하고 뒤하고 연결을 해주네요. 자, 연결해 주시고. 자, 아까 만드신 거 이런 거 똑같이 또 두 개 또 만들어 주셔서, 자, 긴 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나, 둘. 자, 이거를 만약에 같이 쌌으면 안으로 조립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쪽부터 만들어 주고 이렇게 딱딱 배려를 한 것 같네요. 조립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또 끼운 거 하나 더 나와 주세요. 자, 나오셔서, 자, 이쪽 뒤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아, 건축물 멋있어. 그리고 동그란 거 안 보이나 했더니 또 나오는구나. 나와야지. 동그란 거 네 개 나와 주셨어. 자, 아까 그 끼운 거 위에 옆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또 끼워 주랍니다. 좋아요, 좋아. 자, 야, 힘들게 끼운다. 자, 그리고 나셨어. 자, 이쪽에다가 요거 아치형 기둥 세워 주시고. 다음에 두 칸짜리 네 개를 가져다가 뒤쪽에다가 이쁘게 끼워 주시랍니다.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자, 두 개. 그리고 여기는 한 칸이 높이 올라가 버리네요. 높이 올라가는 걸 끼워 주시고, 이쪽 끝에도 하나 또 끼워. 여기가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다. 브릭분해기. 또 브릭분해기를 안 넣어줬지. 챔피스가 넣는데. 으아! 자, 요거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셨어. 자, 두 칸, 세 칸. 아이고, 정신없어라. 자, 요거 여섯 칸짜리 위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끼워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만들어주신 거를 저 위쪽에, 저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시고 끼워주시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향도 헷갈려 이제 슬슬. 자, 그리고 또 아치 나와주세요. 아치 나왔어. 어디냐? 어, 아, 이쪽이구나. 이제 어우, 막 설명서가 너무 이렇게 헷갈리지?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오늘 좀 재밌게 하고 나니까, 네, 어, 하는 재미는 좋네요. 아직까진 뭐 거의 끝나가는 건 아니구나. 아직도 더 가야 되죠. 자, 이거 똑같이 또 네 개 가져다가, 저쪽에는 반복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문 네 개 따로 미리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못했네. 이 천피스 블록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 꽤 걸립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천피스를 미리, 미리 안 놓으시고 직접 하시면서 만드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조립하는 재미가 떨어지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저기 뭐 블록 찾기도 힘들,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블록 찾기도 힘들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네요. 자, 이번엔 뭐냐, 똥. 자, 요거를 가져다가 저쪽 위에다가, 어, 저쪽은 또 이렇게 끼워. 자, 조금씩 다르게 끼우네요. 자, 이렇게 놓고 끼워야겠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끼워주시고,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있는 거 두 개 껴주시고, 그 다음에 꺾이는 거 어디 갔어? 꺾이는 거 하나랑 여섯 칸짜리 두 개.
이렇게 가져오셔서 여섯 칸짜리는 여기 하나 껴주시고 또 이쪽 껴줘서 여기는 미리 안정화를 하는군요. 좋아요, 좋아. 확인하지만 지금 뭐 다 아까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저쪽 끝에다가 요거 끼워주셔서 이제 안정적으로 고정을 해주네요.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4, 4개를 가져다가 자 이것도 미리 안 껴놨구나. 아까 끼운 것처럼 미리 껴놔야 되는데 자 블록을 정리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좋아 좋아. 야 이거 근데 보관하는 게 이런 거 참 문제가 보관하는 게 문제죠. 어디다 보관하느냐. 이 정도야 뭐 이쁘니까 집에도 잘 보관해야죠. 집 사무실에서 보관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샘플로 다시 보여드리는 게 별로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집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으로 가면 조카 때문에 걱정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통째로 이렇게 껴서 이제 확실하게 안정화를 해주시고 저쪽에다가는 두 칸짜리로 하나 마무리 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유리창 아까 이렇게 만드신 거 휘어지는 거 있죠? 또 만드셔서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껴주시고 와 이제 완전히 막혔구나. 자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안정화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네 칸짜리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끼워주십니다. 아 좋아요 좋아. 그 다음에 아 잠깐 물 좀 먹고 할게요. 자 물 한 모금 먹는다고 그러고 밥 먹고 댓글 달고 쓸데없는 거 하고 예, 우선 조립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말이야. 자,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 수학 공부하고 싶고, 수학 공부하고 싶으면 또 영어 공부 생각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봐, 이렇게 헷갈려. 여기 하나 끼워주고, 하나, 둘, 셋, 아, 또 하나는 저쪽. 저쪽에다가 또 들어가 주라고 그러네요. 복잡도 하여라. 자, 하여튼, 멋진 모습이. 아주 멋진데요. 자 가운데다가 이거 껴주시고 뭐 하긴 하지만 아까 거랑 뭐 대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도 이렇게 끼워서 고정적으로 끼워주시고 여기도 곧 끼워서 고정적으로 해주시고 자 저쪽도 끼우셔서 고정적으로 해주시면 근데 안에 문이 없네. 아무리 그 아 묘지니까 뭐 묘지에 뭐 문이 있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들어가서 하니까 그만이니까. 자 그다음에 자 이런 거 낀 거 오셨어. 이쪽에다가 또 안정적으로 끼워주시고요. 자 아까 요거처럼 이렇게 끼우신 것도 두 개 만드셔서 자 이쪽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요. 저쪽에다 또 하나 끼워주십시다. 자 그리고 나셨어. 자 위를 또 덮개를 덮어버린다는데. 이거 맞나? 아니 이게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왜 이제 두 개밖에 없지? 세 개가 아 있구나. 자, 이 바닥판을 세 개를 뭐야? 자 설명도 참 나 이런 거 정말 싫은데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 붙이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이런 거 좀 하기 싫은데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설명하기가 애매하니까 저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끼우라고 되어 있네요. 거꾸로 해놓고 끼우기가 쉽나?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네 칸짜리가 네 개, 네 칸짜리 된다. 여섯 칸짜리가 네 개가 있대는데, 요거를 가운데다가 붙여주랍니다. 요것도 포인트 잘 봐야 되는데. 이거 봐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틀리면 다시 끼우면 되죠. 빼고 씨. 자 여기 아 그러니까 또 포인트가 안 맞네. 약간 또 올려야겠네요. 틀리면 다시 하면 되죠. 뭐. 자 틀리는 거 실수하는 거 그런 거 주저하지 마시고요. 틀리면 다시 하면 되는데 다시 거. 뭐. 네.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뭐 다이너마이트 선 끊는 것도 아니잖아요. 틀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틀려버리시고 아 아니 아니네 다시 끼우시면 되는 거죠. 물론 뭐 신중해서 뭐 잘할 자신이 있다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긴 그렇지만 예, 뭐 아니다 싶으실 때는 그냥 하시는 거죠. 자 이것도 이렇게 헷갈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참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이게 아예 자체가 잘못됐네요. 이쪽으로 껴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자
뭐 어때요? 틀리면 다시 끼우시면 되죠. 자, 얘네들도 빼버리시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이쪽에 있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리는 거, 실패에 대한 불염은 떨쳐버리시고, 자, 다음부터 뭐 정신 차리고 하면 되죠.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자, 그리고 다시 봐, 뒤로 다시 가야지. 너무 이게 하얗죠. 뭐 핑계라고 친다면 너무 하얀색이고 단색이어서 좀 끼우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 이쪽 아니야. 이쪽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아. 이쪽 오시고 여기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맞네요. 설명서랑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판 덮어주신 상황에서 밑으로 오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자 둘. 마찬가지로 다 대칭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주렵니다. 위쪽을 멋있게 덮어야겠죠. 자, 짜짜짜짜짜짜짜 파게티. 오늘은 저는 이렇게 짜파게티로 나오죠. 그 저거 뭐야?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누가 그 노래 같은 거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같아. 자, 이렇게 하셔서 상판을 덮어주시는데 끼우는 데가 두 군데,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살짝 끼워지는 거겠죠? 자, 끼우실 때는 뭐 어느 쪽으로 넣으셔나 뭐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넣으셔야겠네요. 어? 이쪽이 아닌가? 헷갈려. 두 칸 있는 쪽을 끼워서 주랍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네, 이렇게 살짝 걸리는 거죠. 걸리고 또 쉽게 이렇게 뺄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빼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따가 이 위에 또 올라갈 거니까. 네, 이거 좀 끼워지는 게 약간 애매하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원 본체, 절의 그 본체까지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 또 이어서 또 쭉쭉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나 상관은 없긴 하겠죠. 없긴 하겠지만 이쪽이 두 칸 끼운 쪽 이쪽을 잘 이렇게 보시고 이 상태에서 자 양 옆에다가 이쪽도 자 끼워주시고 헷갈려. 자 이렇게 해서 네 개 다 지금 끼워주시면 완전 대칭 됐고요. 이 상황에서 자 얘네들을 하나 둘 여기가 뭐 빠졌나 본데. 다 여기 아까시 저희가 아까 얕어. 이런 블록이 하나 빠졌나 보네요. 저기 하나, 둘, 세 개를 더 껴야겠네. 자, 하여튼부터 또 끼우게 되면 아까 설명서를 보니까 아직은 끼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양쪽이 너무 똑같으니까 약간 좀 헷갈리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색상도 그렇고요. 네가 못하는 거잖아!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모르진 않겠죠. 자, 여기에다가 하얀 거 두 개 껴주시고요. 여섯 칸짜리 그리고 요거 하나 올려주셔서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저쪽에도 똑같이 만드셔서 이렇게 올려주됩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자 요거 네 칸을 가져다가 이게 좀 모양이 안 맞아 뭔가 스파 이건 내가 틀린 건지 헷갈린데 하여튼 가봅시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껴주니까 좀 방향이 좀 뒤틀렸는데 약간 뒤틀린 게 원래 이게 이쪽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뭐 다 대칭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건 없는데 왠지 뭔가 틀린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네요. 자 인정적으로 껴주시고 이건 따로 빼놓고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화려니까 하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양쪽에도 하나 둘, 셋. 막판 가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하게 헷갈리면서 조금 좀, 그 탄성이 좀 떨어진 듯한, 우와! 하는 느낌. 예. 그러나 또 올라가 보면 다르겠죠? 가운데다가 이런 거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양쪽 세 개인데다가요, 이렇게 블록 끼우셔서 다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좌우 대칭이니까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대칭으로 지금 딱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자 아까처럼 두 칸에다가 한 칸 이렇게 끼워 주셔서 양옆에도 끼워 주시면 완벽하게 자 완성이 됐죠. 이쪽은요 완성이 됐고 이번에 또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요 밑에다가 두 칸씩 끼워 주립니다. 하나 두 칸 끼워 주셔가지고요 하나
둘. 야, 이것도 이렇게 만들기, 이, 남 설명서 보고 만든 것도 힘들는데, 예? 실제로 이거를 저거 뭐야.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위쪽으로 올려줘가지고요. 요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랍니다. 자, 오, 또 이런 식으로도 끼워줄 수가 있네. 이거 참 멋진 부분인 것 같으니까 잘 알아봐 두시면 나중에 이거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이걸 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 위에다가 두 칸짜리, 자, 아니 두 칸짜리를 그냥 껴? 끼, 아, 덮어야 되니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요 위쪽에다가, 자, 여기부터 끼웁시다. 하나를 끼우시고 돌리셔서 끼워주시면 요런 식으로 딱 되죠. 여기가 두 칸이 얕어.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원래 얕은 건가? 역시나 또 잘못했죠. 아이, 오늘 몇 번째 틀려. 다시 빼. 에이런. 요것만 빠지면 되는데, 그쵸? 어찌 좀 얕다 했어. 자, 이렇게 해준 상황에서 여기다가 또 꽂을, 요걸 또 하나 꽂아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빼서 주시고, 자, 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져주시면 딱, 딱, 딱 직각으로 만져주시면 이렇게 딱 모양이 갖춰지죠? 이것도 괜찮다. 자,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자, 탑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부터 또 중복이 또 몇 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네 개를요.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이 제품 나중에 저 구입하셔서 조립을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블록은 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하시면 좀 저기 조립하다가 좀 짜증나거나 그러는 게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운데다가 끼워주랍니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1 블록 이렇게 끼우셔가지고요. 요거 좀 약간 좀 불안한데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걸어줍니다. 아무래도 구조상 이렇게 어쩔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무슨 남산타워 같은 게 작은 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요거 네 개 만들어주셔가지고요. 자, 어디다 끼워주시냐면, 이쪽에다 걸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 여기 말하는 거야? 포인트가 좀, 포인트를 찍어줘, 이지 말이야. 포인트는 안 찍어주고 그냥 이쪽에다가만 끼워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 요 사이에다 걸리면 되나? 요 세 개 사이, 요 세 개 있잖아요. 세 개 사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으로. 예.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만들어주셔서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저기 옥스퍼드 설명서 보니까 그냥 끼워 놓은 상태만 표시를 해놔가지고 조금 헷갈리고요. 이게 좀 보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조금 좀 불안한 점도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칸에다 끼워주시고 이쪽도 세 칸에다 끼워주시고요. 바닥이 조금 불안한데 일단 띄었다 꼈다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막판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복 없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마무리 탑 멋지게 해보시지요. 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지. 자, 이렇게 하시고 동그란 거 덮어주시면서 끼우실 때도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끼워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요거를 두 칸을 올리랍니다. 자, 이렇게 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올라가. 좋아, 올라가. 올라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높진 않네요.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규모는 크진 않은데 이쁘긴 이쁘네요. 자, 야야야, 끼워줘. 그리고 위에다가 동그란 거 하나 또 옆에 이렇게 포인트 맞추셔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모랑 네모를 딱 하나 끼워주시고 동그란 거 또 하나 올라가고. 자, 이쁘게 올라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랑 네 칸짜리랑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다시 네 칸짜리를 위쪽에서 눌러주시고 야야야야야야야. 그 다음에 네 칸짜리 이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두 칸짜리 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역자가 두 개가 있다는데,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블럭 두 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두 칸짜리를 어디, 여기에다 끼워주시고, 네 칸짜리. 자, 무슨 좀 섬세하게 끼우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끼워주신 거를, 자, 요거 만드신 거에다가, 자, 포인트가 맨 밑에 거 걸릴까 끼워주셔서, 이렇게 높이? 네, 이런 식으로 하나 껴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이게 맞나? 이거 아니다. 아, 이거 맞네요. 이게 또 하나가 양쪽 면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뭔가 좀 거창한 거, 우주선 같은 느낌 하나 껴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칸짜리랑 네 칸짜리 하나 놔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네 칸짜리로 중간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작은 거를 양쪽에다가 하나씩 또 끼워주셨어.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좀큰거 하다 보면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멋있긴 멋있어도. 자, 이렇게 뒤쪽에 붙여놓으신 상태에서, 자, 이걸로 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쪽에다가 네 칸짜리 끼워주시고, 위쪽에다 두 칸짜리 찍어주시고, 이거 만든 사람은 저기 타지마할 가서 직접 보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저기 레고 보면서 만들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자,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를 가져다가, 헷갈려. 이게 아니구나. 요렇게 끼워주셔서, 요거를 요쪽에다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자, 이제 거의 끝이 갑니다. 다시 요쪽도.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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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쪽에다가 데이크 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셔서 요걸로 가져다가 끼우려는데, 아, 요거 밑에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시면 되고, 이렇게 딱 빠지거든요. 빠진 상황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왠지 그 가스트 제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레고 무비에, 레고 그 마인크래프트 나오는 가스트 있잖아요. 그거 같기도 한데, 어우, 동글동글한 게 부처님 머리 같기도 하고, 예. 그다음 그 레고 그 무비에 나오는 가스트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위쪽에 덮어주시면, 어우, 부처님 머리 같은, 이렇게 생기죠. 5월 달쯤에 보시면, 요렇게 하얗게 요렇게 피는 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불두화입니다. 예, 제가 그 꽃을 좋아해서. 부처님 오심 날 때쯤 피우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불로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저 다섯 피스가 남았다. 자, 여기에다가 하얀 블록 동그란 거 끼워주시고, 밑에다가 이거 끼워주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근데 뭐야, 한 피스가 남아. 내가 어디 빼먹었나? 알았어 봐. 빼먹은 거 없겠지 뭐. 자, 이렇게 끼워주셔서 위쪽에다가 해주시면, 자, 요게 완성입니다. 완성돼가지고요. 요거를, 야, 이쪽 위쪽에다가, 자, 올려주시면, 요게 타지 말, 해가지고 요 네 칸짜리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넌 또 왜 나오냐. 뭐 빠진 거 없지. 자, 약간 좀 구조는 좀 살짝 불안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드신 거 가져다가, 자, 이 메인 타지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올려 놓으시면 쫙 들어갑니다. 아, 완성됐습니다. 와, 멋지다. 무슨 그 숲속에 딱 궁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인데요. 아, 드디어 다 만들었다. 자, 완성돼서 저기 뭐야, 프라모델 회전판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 꽤 멋지네요, 진짜. 생각보다 꽤 멋지고, 규모는 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상당히 멋있죠. 자, 여기다가 뭐 어떤 피규어를 하나 놓으면, 하얀색 피규어 같은 거 하나 딱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감상 잘하고 계시고요. 자, 이쁜 피규어 없나? 자, 저거를 지키실 분이 누가 계시나요? 미니 피규어가 몇 개 괜찮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계시는데, 자, 짠짜자잔. 자, 여기를 지키는 여자 군인 한 명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고고 탐험사. 아, 얘도 그 고고학 박사죠? 내가 미니 피규어에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자, 돋보기 들고 가 계시고, 자,
당신은 여기서 탐사를 하세요. 성지에 올라가서. 그러면 혼나는데. 자, 민피규어가 저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꽤 규모가 크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인도 그 타지마, 저 인도에 있는 타지마지라고 해가지고요. 인도의 그 무굴제와 황제가 자신의 사랑하던 부인이 죽은 이후에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면서 왜 문이 없지? 생각해보니까 무덤인데 문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문이 없고 그냥 그 꽉 막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여자가 죽은 후 왕비가 죽은 후에 6개월 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완공하는데 22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뭐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일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를 2만 명을 넘게 동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는 이렇게 멋있는 성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 손목을 다 잘라버렸다고 그럽니다. 아유, 안타까워라. 하여튼 새로운 세계 7대 기적 뭐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스퍼드에서 나왔고요. 가격은 정가가 99,000원인데 저는 인터넷에서 한 80,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대형마트에도 조만간 들어올 거라고 그럽니다. 자, 제품 한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성곽이 딱 바깥에 4개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두껍게 상당히 되어 있는데 밑에 열심히 조립을 했는데 그냥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자, 여기 안쪽에 구멍 같은 게 나 있는데 레고에서도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고에서도 레고 아키텍처 타지마할이라는 제품 10189라는 제품이 원래 나올 때는 한 30만원 했었는데 지금은 한 50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요. 요거보다 사이즈가 한 2배 그러니까 이거보다 2배니까 4배 이상 뭐 8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크기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다 보셨고 자 가운데 그 본체 건물이 있는데요. 유리창 멋지게 표현했고 투명 블럭하고 일반 블럭 이렇게 문 막혀 있는 거 잘 표현되어 있고 자 옆에까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탑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잠깐만 좀 멈춰주세요. 자 멈춰주시면 자 위쪽에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요 탑도 이제 빠지긴 빠지는데 자 요거를 잘 빼주시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위쪽 탑 쪽이 분리. 요 위쪽 것도 빠지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서 안쪽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귀엽게 뭐 들어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저에다가 왕비 하나 넣어놓으면 좋겠는데요. 예, 뭐 왕비를 갖고 있는 건 없고 예, 파라오하고 이런 피규어가 있는데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이것도 좋겠네요. 두 분이서 자. 그 안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미니피규어 두 분이 계시면서 또 왕은 또 왕비를 기리면서 이렇게 저 동상을 보든지 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것도 안 보여드렸구나. 이것도 이렇게 빠집니다. 자 저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시면 이렇게 쏙 빠지죠. 쏙 빠지고 넣으시면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려서 딱 들어가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빼주시면 왕하고 왕비도 같이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미니피규어는 포함 안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 끼우는데가 레고시티 그런 것처럼 한 4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잘 끼워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자꾸 빠져. 옆에 있는 게 자 아이고 뭐가 지금 올리면서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자꾸 빠지는데 여기 구조상으로 조금 보시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요. 자, 하여튼 이렇게 완성된 제품입니다. 아, 멋있다. 자, 숲속에 아주 멋진 궁전. 좋지요? 위쪽에서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돌아가 주세요. 다시요. 자, 위쪽에서 보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 좋아. 그리고 옆쪽에서의 모습. 자, 이게 묘지라니. 이런 멋진 왕궁 같은 모습인데 이게 같은 그 인도에 있는 아주 멋진 세계 문화 유산 중에 하나인 타지마할 묘라고 합니다. 자 멋지죠? 피규어 사이즈가 이 정도 되니까 대충 뭐 감 잡으실 텐데 꽤 잘 나온 것 같고요. 꽤 인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뭐 저기 뭐 인터넷은 지금 거의 품절돼 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대형마트 같은 데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방학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이런 작은 블록 하나둘 얹고 하나하나 쌓아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멋진 큰 왕궁 같은 멋진 이런 게 완성이 되는데 우리네 그 인생도 여름방학도 우리 하루하루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작은 블록들이라는 그 시간들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멋진 그 궁궐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인생의 의미, 시간의 의미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일단
앞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